안녕하세요, 카이리입니다. 자, 이번 주 GTA 온라인에서는 스턴트 점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죠. 이번 주 정해진 기간 동안 스턴트 점프를 5번 완료를 하면 4월 14일까지 50만 GTA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. 자, 그럼 이 50만 달러 챙겨가시려면은 스턴트 점프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간략하게 살펴보셔야겠죠. 자, 스턴트 점프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지정된 위치에서 점프를 하면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. 점프하는 순간 전용 카메라 연출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후에 착지하는 과정까지 뭐 별다른 충돌이 없었고 제대로 바퀴로 정확히 착지를 하면은 성공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. 물론 일정 이상 비거리가 나와야 되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이 스턴트 점프를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, 간략하게 먼저 살펴볼 방법이 있습니다. 캐릭터 휴대전화 메뉴에서요. 자, 아이파인드 검색에서 점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링크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정크 에너지 드링크로 들어가셔서 예스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아드레날린 정키스 눌러보시면은 자, 맵에서 스턴트 점프가 어디 어디쯤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이게 줌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해당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 고생을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고생 없이 편하게 하실 만한 추천 코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총 7개의 점프대를 약 5분 정도면은 전부 돌 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요. 첫 번째 위치는 이쪽입니다. 자, 여기서 고가도로 위쪽으로 주행을 해주시고 그대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은 끝부분쯤에 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벽이 허물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이쪽으로 그대로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러한 연출과 함께 자, 그냥 간단하게 완료가 되죠. 자, 그러면은 쭉 진행을 하시다가 오른쪽으로 틀어주시고 자, 그리고 이 공원을 타고서 쭉 가신 다음에 공원 끝날 때쯤에 왼쪽으로 틀어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쭉 진행을 하시다가 우측 앞에 보이는 이처럼 주차장 건물이 있습니다. 자, 이쪽을 시계 방향으로 이처럼 타고 도시면 되고요. 자, 다 돌아서 이쪽 신호등 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저 멀리에 녹색으로 된 점프대가 보입니다. 저쪽이 이 다음 점프할 위치고요. 자, 이쪽입니다. 자, 해서 여기도 적당한 속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펜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. 자, 해서 무사히 점프하셔서 이처럼 고속도로로 올라가게 되면은 두 번째 점프가 완료가 되고요. 자, 오른쪽으로 이후에 빠지신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빠져서 쭉 직진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스턴트 점프가 성공하는 조건은 일정 이상 비거리가 나와야 되고 정확히 바퀴로 착지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해서 뭐 중간에 뭐 날아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다거나 뭐 벽과 충돌하면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쯤에 와서 보시면은 자, 이쪽 위치인데요. 저기 끝머리쯤에 나무 앞쪽에 담장이 허물어져 있습니다. 자,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적당한 속도로 여기를 한번 또 뛰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를 또 너무 빠른 속도로 뛰게 되면은 건물에 부딪히게 되니까요. 뭐 적당한 속도로 점프하시면 되고요. 자, 그러면 다시 이제 점프가 완료가 됐으면은 북쪽으로 향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. 자, 이처럼 오르막을 다 올라가서 지금 보시는 이쪽에서 왼쪽으로 틀어주시면은 저기 앞부분에 또 점프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쪽 위치고요. 자, 이쪽 이제 네 번째 점프할 위치고 이곳 역시 뭐 너무 빨리 달리실 필요 없이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시면서 그냥 점프만 해주시고 도로상에 착지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무사히 완료가 됩니다. 자, 착지하시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틀어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시고요. 자, 그대로 쭉 되돌아가신 다음에 아까 진입했던 그쪽에서 자, 여기서 왼쪽으로 틀어주시면 됩니다. 왼쪽으로 틀어서 한 블록 올라가셔서 다시 오른쪽으로 틀어주시면 되는데 자,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무슨 뭐 미술관처럼 보이는 뭐 그런 건물이 보입니다. 자, 여기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가신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쪽 표지판 있는 쪽에서 저 앞에 지금 점프대가 하나 또 있습니다. 이쪽 위치고요. 해당 스턴트 점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비거리가 조금 나와야 되니까요.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붙여주시면 되고요. 뭐 절반 이상 이처럼 날아가면은 보통은 성공으로 칩니다. 그런데 차량과 충돌을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. 자, 이후에 역주행으로 이처럼 조금만 진행을 하셔서 자, 여기서 유턴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유턴 하신 다음에 바로 여기서 우측으로 올라가시면은 앞에 락포드 플라자가 보이는데요. 자, 이쪽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공원 쪽을 질러서 쭉 진행을 해주시고 자, 공원을 다 지르셨으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셔서 쭉 올라가 주시고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틀어서
이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저 건물 쪽에 뚫려있는 위치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요. 물론 여기서 점프하실 때 이 신호등과 충돌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, 자, 일정 이상 속도로 이처럼 점프를 하시면은 여기도 점프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. 자, 그 이후에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틀어서 길을 따라 쭉 가주신 다음에, 자, 길을 따라서 다 왔을 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어주시고 잠깐만 이처럼 가셨다가 유턴하셔서 이 건물 안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투자하셔서 자, 다섯 군데 이상 스턴트 점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자, 다들 50만 달러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해서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이상 카일이었습니다.